지금 오픈 채팅에 계속해서 의견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키워드를 하나 선정을 해주셨어요. 탄생 키워드 궁금하다고 하셨거든요. 탄생? 네, 탄생 키워드 함께 볼까요? 유시민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늘푸른 초등학교 1학년 7반 한혜지입니다. 유시민 선생님 역사책은 왜 만들어졌나요? 심쿵. 네. 역사책은 왜 만들어졌나요, 선생님? 이거 완전 연출이네. 아니에요. 아닙니다. 초등학교 네. 1학년이 역사책은 왜 만들어졌을까?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건 초등학교 1학년은 되게 탕수육은 왜 맛있을까? 뭐 이런 의문을 가져야 될 나이거든. 네. 너무 조숙하면 안 돼요. 네. 이제 저 아이의 엄마가 대신 질문한 걸로 생각하고요. 예. 역사책은 제 생각에는 과거를 알고 싶은 또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기록해 두고 싶은 욕망.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이 과거에 대한 책이지만 역사책은 그 욕구 자체는 미래를 향해 있죠. 그러니까 일종의 영원한 것에 대한 갈망. 예. 과거에 대한 이야기지만 미래에 계속 남아주기를 바라는 욕망. 이런 것들의 산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은 알아들을 수 없는 대답이에요. 예. 약간 질문의 취지가 있는 것 같아요. 엄마가 자꾸 역사책을 읽으라 그러는데 읽기 싫은데 역사책은 도대체 왜 만들어진 거야? 약간 이 취지로 질문한 게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봐요. 네. 역사책은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답변을 또 한번 물어볼게요. 역사책은 어린 나이부터 성인이 돼서까지 왜 계속 읽어야 되는 걸까요? 작가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역사책을 읽어야 할 이유는 없죠. 뭐 역사책은 그냥 재미로 읽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냥 거기서 재미를 못 느끼는 분들이 억지로 역사책을 읽을 필요는 없다고 봐요. 저는 세상에 책이 얼마나 많게요. 온갖 분야에 온갖 책들이 다 있는데 내가 재미없는 책을 뭐하러 읽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냥 그런 이야기, 과거에 있었던 일들 이런 거에 관심과 흥미를 느끼고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이 뇌에서 도파민이 팍팍 나오는 이런 스타일의 독자들은 읽으면 되고요. 역사에 전혀 관심이 없거나 읽어도 흥미가 안 땡긴다 이런 분들은 안 읽어도 돼요. 세상에 읽어야만 하는 책은 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재미로. 재미로. 예. 근데 역사책이 어떻게 재미가 없을 수가 있을까요? 그러게. 그렇죠. 역시 네. 역사를 전공한 분은 어디가 달라도 달라. 네. 혹시 역사가 아직도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또 좋은 책이 있잖아요. 역사의 역사를 보시고 입문을 하시고 쭉 역사책을 읽으시면 됩니다. 아주 재미있습니다. 카카오 페이지